What's up, Crosser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Bridge TV의 김태훈입니다. So did you check out J-Hope's brand new song? If you haven't watched his music video or haven't listened to his new song, please stop watching this video right now and head over to BTS's YouTube channel and then watch the video and listen to the music before you come back, okay? Because I don't want to spoil anything. 자, 오늘은요, 뮤직비디오에 대한 저의 해석과 또 해외 팬들의 반응을 또 살펴보고요. 중간중간 영어를 또 알려드리는 그런 콘텐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앨범의 이름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Jack in the Box. Jack in the Box. 자, Jack in the Box는 원래 이 장난감 이름이죠. 장난감 이름인데요. 이게 뭐 수백 년도 더 됐어요. 표현의 유래를 좀 알려드리자면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존 쇼어경이라는 사람이 14세기 때 이 부츠에다가 악마를 집어넣고 다녔다고 해요. 자,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버킹엄셔어라고 하는 이 지역을 보호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미신에서 이게 오늘날의 Jack in the Box라는 장난감이 나오게 된 건데요. 이렇게 태엽을 감아가지고 박스를 닫아놓으면 막 음악이 나오다가 태엽이 끝까지 돌아가면 팍! 뚜껑이 열리면서 그 안에서 광대나 아니면 조커 같은 인형이 팍! 하고 튀어나옵니다. 이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광대나 아니면 조커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유래까지 가보면 악마인 거예요, 악마. 악마가 박스 안에 이렇게 담겨 있다가 빡 하고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면 이 J-Hope이 흑화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맞아요. 그 내 안에 담겨있던 어떻게 보면 완전 다른 자, 악마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그 정도로 색깔이 너무 다른. 일반적으로 우리가 J-Hope을 떠올리면 되게 버블리하고 밝은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그거랑 완전 상극에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뮤직비디오에서 나오더라고요. 일단 Jack in the Box라는 이름이 딱 공개되고 티저가 나오고 하니까요. 어느 정도로 반응이 있었느냐면 미국의 패스트푸드 체인점 중에 Jack in the Box라고 하는 그런 체인점이 있어요. Jack in the Box는 북미 지역에서도 미국 쪽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Jack in the Box가 트위터에 뭐라고 썼느냐면 I love anything named after me. And Sprite 라고 했는데 제 이름 따서 뭔가 하는 거 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뭐 좋아하냐면 하면서 Sprite 라고 했는데 이 J-Hope의 Sprite 사랑 이건 되게 좀 잘 알려져 있죠. And Sprite. 그러니까 딱 요 첫 문장에 이 BTS 아미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또 J-Hope의 노래가 나온다라는 거죠. This Friday, use the code and Sprite in the Jack in the Box app to redeem a free medium sprite with any purchase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N Sprite라는 이 코드를 넣으면 이번 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공짜로 미디엄 사이즈 스프라이트 뭘 시키든 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J-Hope 노래 공개 날짜에 딱 맞춰가지고 간접적으로 이런 프로모션을 한 거죠. 자, 직접 Jack in the Box 광고 모델로 이게 지금 섭외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살짝 빨대를 꽂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자, 이렇게 빨대 꽂는 사람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Cloud Chaser라고 해요. Cloud Chaser. Cloud은 영향력이란 뜻이거든요. 뭔가 나보다 좀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과 이렇게 얽히면서 그 Cloud를 내가 좀 가져오려고 하는 거 그런 거를 Cloud Chaser라고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뉴스에 오르고 J-Hope의 앨범 홍보에도 도움이 되겠죠. Jack in the Box가 뭐 무슨 중소기업 이런 게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상호 윈윈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노래를 들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갑자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음악이 저는 엄청 hardcore old school hip hop 약간 이런 걸 하지 않을까 J-Hope이 하고 싶었던 음악이 약간 그런 쪽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처음엔 조금 이렇게 old school처럼 좀 가다가 rock을 그냥 때려버리는 rock and roll 갑자기 가버리는 이 J-Hope의 그 모습에 해외 팬들이 엄청나게 놀랐어요. 잠깐 영상 한번 보실게요. Oh, okay, right? 눈을 어디다 둬야 될 줄 모르죠. What? What, J-Hope? Who are you? I don't know this man. I don't know this man. I don't recognize this man. 이라는 말은 이 사람 뭐야?
이 사람 누구야? 이게 J-Hope이라고? 약간 이런 말이죠. 그 정도로 정말 의외의 장르를 내놨다라는 겁니다. J-Hope, who have you become? What? Okay. I don't know this man. I don't know this man 하면 난 이 사람 누구지 모르겠어 이거잖아요. 그래서 얘 왜 이렇게 변했어? 이런 생각이 들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만약에 연인 관계에서 둘이 막 정말 막 알콩달콩 너무 이렇게 좋은 그런 스테이지를 넘어서 이 사람 변했어 그럴 때 I don't know you anymore. I don't even know who you are anymore. 이렇게 말을 하면 난 너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어 이제. 이런 말이 되는 거죠. So someone's really enjoying his music. Oh, hell yeah! So hell yeah는 언제 쓰는 거냐면 좋을 때 쓰는 거예요. 긍정인데 되게 세게 말하고 싶을 때 hell yeah! 이렇게 하는 거고요. 내가 부정을 하는데 너무 싫어. 그래서 강조하고 싶어요. 그럼 hell no! 이렇게 하는 거예요. Hell no!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자기 남자친구랑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남자친구한테 자기가 다 예뻐? 이랬더니 남자친구가 내 전 여친보다는 덜 예쁜 건 팩트지만 너도 너 나름대로 매력이 있어. 이런 좀 멍멍이 같은 소리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걸 들은 이 친구가 Hell no! 할 수 있는 거죠. 야, 씨, 그건 아니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Yes, No만으로는 부족할 때 Hell yeah! Hell no! 한번 해보세요. So J-Hope caught everyone off guard. Catch someone off guard라 그러면요. 우리 이렇게 가드를 내렸을 때 off guard일 때 나를 catch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복싱할 때 이렇게 보통 가드를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내렸더니 빡 쳤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무방비로 있다가 당했다라는 말인데 자 이게 이제 EDM으로 바뀌면 어떤 뜻이 되냐면 너무 의외여서 너무 놀랐다 라는 거죠. And I actually think this is really genius. 왜냐면 LP 이름이 Jack in the Box잖아요. It makes perfect sense. Jack in the Box의 포인트는 놀래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가장 J-Hope이 안 할 것처럼 생각했던 장르가 뭘까? 아마 내부적으로 이런 회의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다가 Jack in the Box의 그 잭을 뭘로 만들면 좋을까 하다가 락이 나온 거죠. So clever. 사실 J-Hope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처음에 무슨 이 방 안에 갇혀 있다가요 랩을 시작하는데 옆에 머리에 이렇게 뿔 같은 게 달려 있는 그런 J-Hope의 모습이 나와요. 그게 바로 Jack인 겁니다. Jack. J-Hope이 아티스트로서 어떻게 보면 좀 억누르고 있었던 음악적인 어떤 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랩하면서 락도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거죠. 중간에 그 셀 같이 되어 있는 방에서 나와가지고 사무실을 막 저벅저벅 걸어가거든요. 사무실을 저벅저벅 걸어가면서 이렇게 막 서류를 막 검토하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거기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약간 하이브에서 내려온 단체 활동 계획이나 또는 거기서 보내온 곡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검토하는 느낌이었어요. 딱 보다가 던져버리죠. 던져버리고 거기에 제일 높은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J-Hope이 다리를 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넘어져가지고 복사기에 막 얼굴이 이렇게 막 복사를 당하죠. So the manager might symbolize people's expectation or it might be Hive or their executives telling BTS you gotta be this, you gotta be that. Remember you're an idol, you're a K-pop star, so you can't do this, you can't do this kind of music. 자, 이런 것들에 J-Hope이 아티스트로서 날리는 middle finger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런 거를 알고도 그래도 하고 싶은 거 해 이제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하고 싶은 거 해 라고 허락해준 하이브 쪽에서도 J-Hope에 대한 좀 예우가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요. 그거는 BTS의 어떤 멤버들 또는 BTS의 음악을 기다리는 아미를 비롯한 다양한 팬들이 옆에서 잘했어 그래 하이브한테 한 방 매겨 그만 순응하고 네 하고 싶은 거 해 약간 이런 상징으로 저는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방으로 옆으로 이렇게 카메라 앵글이 이동을 하는데 거기서 약간 이렇게 막 헤비메탈 같은 락이 갑자기 나오는 거죠. So, surprise, Jack in the Box.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사실 이런 락적인 음악은 BTS 단체곡으로 절대 낼 수가 없죠. 이게 빌보드 만약에 1위를 겨냥하고 만든 노래라고 한다면 조금 더 대중적인 곡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J-Hope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는 거죠. 그동안 나한테 이렇게 느껴졌던 프레셔를 그냥 떨쳐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최근에 방탄이 알려왔던 좀 건강한 휴식에 아주 잘 걸맞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뮤직비디오 중간에 보면 J-HOPE이 침대에 누워있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는데 그때도 머리에 이렇게 뿔 같은 게 달려있는 이 모자를 쓰고 있어요. 결국은 잭인 거죠. 억눌려 있는 자아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음악 못하는 아티스트로서 굉장히 억눌려 있는 자아인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이 vital signs라고 하죠. 뭐 심박수라든지 이런 것들 보여주는 거. 이 모니터 속을 딱 보면 지금 거의 죽어가요. 그러니까 나는 그동안 BTS로서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나를 많이 숨겼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감추고 억누르고. 그래서 그런 나의 자아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잠깐 앉아있는 모습이 나오다 나중에 그냥 몸져 누워버리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해골의 모양이 나옵니다. 이제 해골은 약간 그 내면에 있는 나 자신? 정말 이제 죽어가는 이런 나의 아티스트로서 억눌려 있는 나 자신이 J-HOPE을 대변해주는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자, 여기서 쓸어 담은 모든 트로피, 그래미까지도 라는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사실 BTS를 그래미에 불렀다가 상 안 준 이 그래미한테 약간 한 방 먹이는 거죠. 그때 BTS 이 욕만 해먹고 상 안 줬다 하면서 욕 많이 먹었잖아요. 사실 그래미가 그런 게 처음은 아니거든요. 에미넴도 그래미 이런 데 안 간다 라고 아예 선언을 했어요. 왜냐면 항상 이용당하고 이렇게 시청률 올려주는 역할만 하고 상은 정작 딴 사람한테 주고 막 이러니까 에미넴 열받아가지고 나 이제 안 가. 그래서 계속 안 가고 있어요, 실제로. Suck the blood of artists and nominate them, have them come to the shows. And Which they do. They do it every f***ing year. Yeah, and I'm just tired of seeing it. And I said, after that point in time, I was like, don't ever ask me to f***ing come here again. Please do not ask me. My answer is no for 100 million years. BTS도 나중에 초청해도 그냥 안 가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약간 그런 걸 좀 꼬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가사가 또 재밌는데 My work makes me breathe. 나는 내 걸 해야 숨통이 트여 라는 거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할 때 숨을 쉴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나오죠. Inhale, inhale, exhale, exhale 이러는데 inhale은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exhale은 후 내뱉는 거고요. 그러니까 후 이렇게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뱉는 거. 이런 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싶은 음악을 하고 있으니까 숨이 쉬어진다 이거죠. 그동안 진짜 숨 막혔는데 이제 숨통이 트이고 thirsty한 게 조금씩 해소가 되지만 I want more. 더 하고 싶다. 난 아직도 하고 싶은 음악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뮤직비디오가 끝나기 전에 J-HOPE이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닫아요. 자, 이 안에 있는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뮤직비디오에 나왔던 각각의 공간들이더라고요. Jack in the box, right? 박스가 열리면 그 안에 놀라운 게 들어있는 게 Jack in the box란 말이에요. 그리고 눌려있다가 튀어나오는 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뮤직비디오에서 내가 보여준 이 모습들이 Jack인 거죠. 예상 못했지.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이런 음악 갖고 나올 거라고 아무도 예상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놀랍고 또 신선하고 More라는 이 타이틀처럼 또 앞으로 어떤 색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줄지 너무 기대가 많이 되게 하는 뭔가 이렇게 퍼즐이 다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노래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So I gotta say I'm pleasantly surprised. I'm pleasantly surprised라고 하면 뭔가 내가 예상하지 못한 걸 경험을 하거나 보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나는 불쾌할 수도 있잖아요. 왜 저렇게 하지?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기분 나쁘지 않고 오히려 너무 반갑다라고 할 때 I'm pleasantly surprised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완벽한 퍼즐이 맞아떨어지는 서사를 가지고 돌아온 J-HOPE의 솔로 앨범 정말 앞으로 엄청난 반응을 받기를 바라는 바고요. 또 다른 멤버의 어떤 솔로 활동들도 시작이 이러면 정말 기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앞으로도 다양한 모습으로 BTS 멤버들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영어 열심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센스 있는 알람 설정도 잊지 말고 해주시길 바랄게요. 통역사와 엘리트 원어민에게 직접 배우는 영어 detoxenglishkorea.com에 오시면 저와 엘리트 원어민 스펜서 선생님으로부터 영어를 직접 배우실 수 있습니다. 검증된 강사들에게 영어 재밌게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 웹사이트 많이 방문해주세요. 그럼 전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Today, Other Side.